안녕하세요. 레플감 TV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리뷰하고자 하는 제품이 요 야스다에서 나온 리가레스타 프로 EX 제품입니다. 보시다시피 리가레스타 프로가 있고 그다음 프로 EX2라고 나왔는데 EX2인 거 보면 EX1이 있었겠죠. EX1이 있었었는데 야스다 제품에 제가 리뷰를 했던 거는 리가레스타의 그 TF 모델이랑 리가레스타 프로 풀캥거루 모델 2를 제가 리뷰를 했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TF 모델은 사실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제품의 핏감, 특히 미드솔 아웃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이키 제품과 굉장히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키의 그 프리미어 같은 걸 신었을 때 느낌과 굉장히 비슷해서. 근데 제가 이제 그 느낌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미드솔의 높이, 창의 높이 뭐 이런 것들이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거기에 이제 납작하게 되어 있는 신발의 구조 앞쪽이 낮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리가레스타의 그 TF 모델을, 야스다 모델을 선호하지는 않아요. 리뷰를 했지만, 뭐, 그걸 아마 같이 리뷰하고 있는 우리 후니가 아마 그 신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달라 그래서 본인한테 너무 좋다 그래서. 근데 야스다의 축구화 이 스터드가 있는 이 스파이크 일본에서 이제 이걸 스파이크라고 부르니까 스터드가 달려 있는 걸이 스파이크 모델의 그 리가레스타 프로 풀 캥거루 버전은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축구화 중에 하나고 네, 가장 제 개인적으로는 뭐 축구화 자체로 보면 완성도로는 가장 높은 수준에 들어가 있다. 지금은 사실 이제 그런 제품들이 비슷비슷한 제품들이 많아요. 핏감상으로는 약간씩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높은 완성도로 본다 그러면 뭐 아들러 제품도 있고 미즈노의 MIJ 네오 버전도 있고 모렐 2 버전도 있고 또 아식스에는 프로라는 이제 라인업이 있어서. 뭐, 최고 수준의 제품들 우리가 볼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그렇고, 핏감상에서도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은데, 제가 리가레스타를 리뷰를 했을 때만 해도 저한테는 아들러가 없었었고, BMZ도 없었었고, 그 다음에, 프로도 없었었어요. 프로도 없었고, 단 이제, 네오 재팬, 네오의 MIJ, 메이드 인 재팬 제품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고, 아식스가 어쨌든 MIJ가 나온 거는 최근에 엑스플라이 4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제 재팬 모델이 나온 정도. 그래서 사실은 일본 축구화를 지금 최근에 리뷰를 많이 하고 또 저희 공구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몇년 전만 하더라도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종류가 많지는 않았었어요.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공구까지 이어질 정도로 제가 강추를 할 만한 모델은 사실은 손 꼽을 정도. 근데 이제 저희가 작년에 아들러 같은 것들을 제가 전부 다 라인업에 다 리뷰를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서 이제 좋은 제품들이 어떤 거냐 하는 것들. 또 이제 한국에서 신기한 좋은 제품들이 특히 어떤 거냐. 또 한국에는 조킹에 맞는 게 어떤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그런 모델들 찾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 일본 축구화들. 또 일본에 이제 다양한 브랜드들이 존재하고 그런 개인적 호기심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 축구화들이 다 좋아하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엄브로 악셀레이터라든지 또뭐 페널티 제품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은 그런 다른 일본 제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 만족도를 또 신었을 때 느껴 뭐 제공하지는 않고. 근데 의외로 또 이제 약간 가격은 저렴한데 또 최근에 제가 리뷰했던 뭐 아슬레타의 T7 같은 MG 모델 같은 경우는 또 탁월한 핏감이고, 그 탁월한 핏감이 또 T6랑도 비교해서 또 조금 다른 편이고. 그래서 이제 그 리뷰를 일본 제품들을 쭉 하다 보니까 마치 축구화의 춘추전국 시대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에요. 특히 일본에서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일본에 한번, 요즘 뭐 이제 최근에 한 2, 3년간은 매년 가는 편인데, 가장 최근에 갔던 게 작년 가을이었죠. 가을이었는데, 갔을 때 느꼈던 거는 뭐냐. 말 그대로 춘추전국 시대구나. 일본에서는 축구화가. 캐피텐 같은 브랜드도 새로 생겼고, 여러 브랜드들이 진짜 굉장한 그, 전투를 치르고 있다.
지금 헌멜 보라트3를 제가 아직 리뷰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제품도 이제 곧 리뷰를 하게 되겠지만, 그 전에 이제 야스다의 제품이 출시가 돼서, 개인적으로 본다 그러면, 일본에 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카모를 가게 되죠. 카모라는 매장을. 이제 일본 축구 용품점의 뭐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데, 카모를 가게 되면, 많은 분들은, 뭐 한국에서 보통 이제, 나이키나 아디다스 푸마 축구화를 보는 거는 사실 일본이나 한국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들어오는 라인업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은 이제 LG, FG,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데 비해서 일본은 이제 HG 같은 제품들로 좀 제한되는 경향일 거기 때문에 일본보다 오히려 한국이 나이키나 아디다스 푸마 축구화를 구입하는 거는 더 유리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까지 들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일본에서 굳이 안 가더라도 한국에서 다볼수 있으니까 그 제품들을 뭐 딱히 보러 가는 건 아닌데 일본 가면 이제 일본에만 있는 제품 미즈노만 하더라도 한국이면 거의 다 나옵니다. 일본과 거의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미즈노도 큰 감흥이 없어요. 근데 아식스는 이제 국내에 최근에 안 나오니까 한번 가면 이제 아식스 제품을 좀 본다든지 하는 거는 있는데 캐피텐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갖고 있으니까 출시되자마자 갖고 있고 뭐 샘플도 저희가 갖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뭐 그것도 사실 큰 감흥은 없어요. 근데 이 카모에 가게 되면 이제 아슬레타는 안 들어가요. 아슬레타는 안 들어가서 아슬레타를 카모 매장에 없는데 대신에 야스다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모를 가더라도 제가 제일 갈 때마다 관심을 갖고 사고 싶다 하는 거는 항상 야스다 리가레스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축구화 이전 모델이 이제 올 블랙으로 되어 있는 버전만 갖고 있는데 가면 올 화이트나 이제 여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기 뭐지 창 색깔이 이제 그냥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백봉, 흰봉 뭐 이렇게 부르는 뭐 그런 신발. 그 다음에 오프 색깔도 블랙에 화이트라든지 뭐 블랙에 옐로우라든지 그런 제품들을 하나 더 갖고 싶다고 할 정도로 볼 때마다 신발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실제로 제품의 완성도가 높으니까. 우리는 야스다를 뭐 축구를 조금 그래도 오래 하신 분들, 나이가 뭐 지금 한40 정도 되신 분들은 예전에, 그러니까 한 2000년대 전으로 크릭스 야스다를 해서 한국에서 이제 그런 제품들 팔았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야스다는 놀랍게도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사실은. 최근에 2017년경인가? 일본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크라우드펀딩에 의해서 다시 현 대표이사 사토라라는 친구가 그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회사를 부활을 시킨 거예요. 실제로는 90년대 말 2000년대 초쯤에 회사는 파산을 했었어요. 근데 파산을 했는데 그게 뭐몇년 만들었다가 파산한 게 아니라 이 야스다의 창업자는 이 1910년생이에요. 야스다 사계이룬가? 시계이룬가? 제 친구 이름이랑 비슷한데 이름이. 제 친구 이름이 이제 시계루거든요. 그래서 시계아룬가 뭐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인데, 야스다가. 2010년생인데, 2020몇 년, 한 15살, 16살 때 이미 중학교 졸업, 한국 나라 중학교잖아요. 중학교 정도 졸업하고 그냥 바로 이 신발 제조회사에 뛰어들었고, 불과 1920년대 말, 정도 되면 축구화 제작에 손을 댔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일찍 회사가 만들어졌고 축구화 제조에 뛰어든 회사예요. 역사로 본다 그러면 거의 아디다스에 필적할 정도로 만약 회사가 망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의 야스다 창립 100주년이 곧 눈앞에 펼쳐질 정도로 아마 제 생각에는 100주년 정도가 되게 되면 어쨌든 회사가 설립한 이후에 100년을 기념하는 뭔가 모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정확하게 지금 몇년 후가 될지 모르겠는데, 창업했던 해와 연월 이런 것들이 정확치는 않아서, 제가 알기로. 근데 굉장히 오래된 회사였는데, 이게, 뭐, 아디다스가 예를 들어 축구화로 유명해진 거는 좀 뒤인데, 사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제시 오웬스가 신었던 육상화. 그러니까 그게 단거리 사관왕인가요? 넓이뛰기 포함해서 아마, 100, 200, 400m 계주 넓이뛰기. 그래서 아마,
단거리 육상 상관하게 됐던 제시 오웬스가 그 당시 나이키가 없던 시절이니까 그 아디다스 육상화를 신고 사관왕인가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축구는 조금 더 뒤로 가야 되고. 근데 그 1936년인가 송기정 옹이라고 해야겠죠. 나 옹이라고 그래. 송기정 씨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본 국적으로 마라톤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던 시기에 그때 일본 대표로 출전을 했던 일본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부분 이 야스다를 착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는 거죠. 축구화로서. 그 정도로 이 야스다가 굉장히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물론 이제 지금과는 뭐그 당시 1930년대 축구화라는 거는 지금이랑은 구조적으로 많이 다르죠. 그러나, 어쨌든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그런 축구화를 만들어서, 세계 무대에서 경쟁을 펼칠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었고, 그런 제조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또 일본 대표팀 선수들이 신었다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가던 회사가 어쨌든 그 창업자가 굉장히 그 맞춤형 축구화처럼 만들면서 오래 갔던 것들이 나중에 언제쯤 빛을 보냐면 사실 그 64년 도쿄올림픽에서 빛을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축구화와 스포츠화, 육상화 이런 거를 양분하는 건 육상 쪽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식스의 전신이라고 하는 오니츠카 타이거고, 이제 축구화 쪽은 야스다가 맡고 있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시겠지만 어저께도 한국이 이제 일본과 그 올림픽 예선전을 치르는 U23대회 AFC 아시안컵을 진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일본 대표팀이 아마 지금 카모 우리가 알고 있는 카모의 슬립자인 그 가마모토의 약자를 따서 그 가마모토랑 가마모토 친구가 투자를 해서 만든 회사가 카모거든요. 초기에. 그 이제 그 가마모토가 활약하던 시절에 그게 1964년인가 도쿄 올림픽이고 제 기억으로 멕시코 올림픽인가 그 도쿄 올림픽 64 아니면 68에서 아마 일본 대표팀이 동메달인가를 딸 거예요. 올림픽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가 한참 뒤 런던이었는데 2000몇 년도였죠. 그때 2010년도였나요? 뭐 그쯤에 이제 그딸 때에 비해서 일본이 훨씬 더 빨리 국제 무대에서 메달을 땄는데 물론 뭐 이제 축구 수준은 그 당시로 하더라도 한국이 사실은 일본보다 훨씬 더 잘하던 시절이었는데 당대에 가마모토라는 이제 불세출의 일본 축구의 영웅이 한명 나타나면서 이게 한국으로 치면 차범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었고 그때 이제 이 야스다가 여전히 그 일본에서는 굉장히 그 축구화로서 명성을 날리고 있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스포츠 산업 전반에 걸쳐서 그러니까 물론 축구화 만들어서는 뭐밥 먹고 살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스포츠화들을 만들었지만 뭐 전체 어쨌든 매출의 70% 이상이 축구화였다고 할 정도로 축구에 공을 들여왔었고. 그러다가 이제 60년 거치고 70년, 80년에 넘어가면서 브랜드 자체로는 이제 확장세를 걷긴 하지만 결국 이제 이런 브랜드들, 일본 브랜드 아니면 이제 이탈리아 브랜드들이 죽는 계기는 결국 나이키 때문이죠. 나이키라는 어마어마한 공룡이 여기 사업에 뛰어들고 하면서 이제 그 야스다도 문을 닫고요. 물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뭐 라이브라 이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야스다가 활약하던 시절에 제가 일본 축구 잡지를 초등학교, 중학교,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일본 축구 잡지를 보면 거기에 이 야스다가 파산한 것과 동시에 같이 파산한 회사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다치카라, 또 다치카라 이렇게 SS,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브랜드가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여론이 들 거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SS 친이대, 나치에 그 로고랑 비슷한 브랜드 로고로 사용했던 다치카라가 있고 그 다음에 몽블랑이라는 브랜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영거라는 브랜드도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몽블랑, 영거 이런 것 중에 영거인가 몽블랑인가가 두 개가 하나가 타조 같은 그 뭐지? 그런 그 브랜드 로고를 쓰는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하여간 일본의 그 축구화라든지 이런 그 그게 참 특이한 게 야구가 그 당시 어쨌든 굉장히 그 J리그가 출범하기 이전까지도 이 야구가 압도적인 국민 스포츠였는데 어째서 그렇게 많은 그
축구화 브랜드들이 당시에 있었느냐 하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 당시에도 많은 종류들이 있었어요. 그럼 아식스에다가 미즈노가 가세를 했고 거기다 추가로 또 아디다스 재팬에서 별도 모델이 나오고 푸마는 아예 독일 본사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서 파라메시코라든지 이런 이 걸출한 명작들을 막 제조를 하고 그 출시를 하고 하던 시절이어서 그 정말 뭐 그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가 축구에도 천추전국 시대가 아니냐.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일본 공장을 두고 만드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뭐 지금은 훨씬 줄어들었지만 뭐 아디다스 아예 없어졌다고 해야겠죠. 아디다스 재팬에서 만드는 파티큐다 뭐 바르카스다 뭐 그런 온갖 모델들. 그 다음에 푸마에서 만들었던 0142 프레스토, 파라멕시코 뭐 이런 라인들은 사실은 일본의 높은 기술력을 인정을 한 독일 본사, 푸마 본사 이런 데서 일본에서 만들도록 해서 그 판매를 시켰고 심지어 이제 그런 모델들을 마라도나에 신기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푸마가 킹 모델로만 유럽 시장에 공략하던 시절과는 사실 일본의 그 푸마 재팬이 했던 펼쳤던 그 비즈니스와 그 출시했던 제품들이 글로벌 모델보다 오히려 압도적으로 더 그 종류가 많고 더 고품질이었다고 할 정도로 일본에서 이 축구화 생산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나이키의 이탈리아의 공장, 그러니까 메이드 인 이탈리아 버전에 열광하는 게 이제 선수들이 사용한 제품을 거기서 만들기 때문인데 몬테벨루나를 위주로 한 이탈리아의 그 축구화 공장들과 그 다음에 독일은 사실은 그 아디다스가 운영하고 있는 샤인펠트밖에 없어요. 그 뉴렌베르크 쪽인가?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오사카 어디 있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그 당시 옛날에 소수의 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야스다. 2017년 이전에 오래전에 망했던 그 야스다에 일종의 전통이나 적통처럼 그 나오고 있는 제품이 아들러예요.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그런 방식과 그런 것들을 기술자들이 고스란히 남아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 아들러인데 어쨌든 이 야스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축구화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제품이고 2017년 크라우드 사토에서 이 크라우드 펀딩에서 회사가 부활을 한 이후에 여전히 망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어요. 제가 제일 신기한 건 그 점이에요. 리가레스타라는 프로 제품의 풀캥거루 버전을 J리그 선수들이 엄청 신는다든지 그 다음에 일본의 뭐 중고등학생들이 엄청 신는 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그 작은 틈새 시장을 계속 버텨서 그 버텨내고 살아남는지가 신기할 정도로 그렇다고 신제품이 계속 나오지도 않고 최근에 이제 나왔다고 하는 게 EX2 정도거든요. 제가 EX2를 이제 리뷰를 하는 이유는 그 실용 영역 때문에 이 제품을 리뷰를 해요. 제가 푸마라든지 나이키의 어떤 제품이나 아디다스 제품을 신고 리뷰를 하면 리뷰를 보시는 분들이 영상 속에 찍혀 있는 제 발을 보면 그 발볼이 넓고 발등이 높다 이런 평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본인들 스스로가 대부분 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대부분들이 자신의 발이 칼발이다 아니면 칼발이 아니면 발볼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발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예 발볼러라든지 발등러 이런 것들은 그 육상 러닝화에서도 쓰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축구화 쪽에서는 아마 그런 용어들이 어떤 커뮤니티를 축구화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아마 통용되는 얘기 같은데 저는 이제 발볼러라든지 발등러라고 본인들이 판단하는 기준 근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초중고등학생들의 예를 들면 그 발볼 신장 대비로 발 크기나 이런 것들을 전부 통계적으로 내서 거기에 어떤 통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아니면 통계학적 근거를 가지고 평균치가 얼마고 그 평균치에서 벗어나면 조금 발볼이 넓다 이런 구체적 데이터가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미즈노만 하더라도 새 제품 나오고 라스를 변경할 때 최소 중고등학생 1,500명 이상의 그 샘플을 가지고 라스트 개선 작업을 하는데, 뭐 한국은 지금 그럴 만한 브랜드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신발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 생산 공장으로서의 전 세계 신발을 공장한 허브 역할을 했던 시절은 이미 30~40년 전 얘기고,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태국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 있으니까, 중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지금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데,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발볼러다, 아니면 발동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발볼러 발동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되게 축구화를 사게 되면 이런 문제가 부딪히죠. 이렇게 텅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브랜드의 제품들. 푸마의 퓨처도 그렇고, 킹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울트라도 그렇고, 아디다스의 프레테도 그렇고, 크레이지 X라인 제품도 그렇고, 나이키의 TM4나 GX, 팬텀, 이런 제품들도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신발끈은 있긴 하지만, 실제로 텅이 없는 구조. 그러니까 텅 리스 구조. 텅에 해당되는 부위가 밴드에 의해서 되어 있고, 이렇게 덜렁덜렁덜렁,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텅 자체는 갖고 있지 않다. 혓바닥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없다. 하는 구조. 근데 이런 신발들은 뭐 제가 리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쓰는데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가 있냐. 되게 텅 리스 구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밴드로 전족부가 들어가 있고, 이런 신발들이 갖고 있는 기본 특징은, 어쨌든 신발을 신었을 때, 신고 나면 벗겨지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신발이 발이 들어가는 입구를 좁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신은 상태에서 텅, 예를 들면 레이스리스, 텅 리스에 이어서 레이스리스로 가게 되면, 신발을 신고 있을 때 운동 중에 신발이 벗겨지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가 좁아야 돼서 신기가 어려워져야 되고, 신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반대로 벗기도 어렵다는 얘기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에서 신발이 운동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중족부 쪽을 되게 타이트하게 홀드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신발의 지금 이 아웃솔의 구조를 보면 우리 발의 구조를 잘 나타내는데, 발이 여기 부분은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데, 내려오면서 이제 발의 그 신발 안쪽에 들어가게 되는 실제 면적, 다시 말하면 풋프린트를 찍었을 때 나타나는 면적의 형태가 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은 데로 가죠. 그래서 축구화들, 이런 그 텅리스 구조의 레이스리스 구조를 갖고 있는 기본 신발들은 여기가 좁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잡아줘서 딱 눌러주면 이 신발을 신고 있을 때 벗길 염려가 없어지는 거죠. 문제는 여기를 누르게 돼서 잡고 있으면 발이 안쪽에 들어가서 신발 안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잡혀 있으면서 벗겨지진 않는데,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 여기를 누르게 되면 피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발바닥 쪽에서, 이 사이드 쪽에서. 피가 안 통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림 현상이 발생을 하죠. 발이 저리다. 발이 저리다는 것들은 단순하게 피가 안 통해서 저리면 걸로 끝이 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홀드를 강하게 한 상태에서 강한 힘이 가해지게 되면 통증이 발생을 해요. 물론 피가 통하지 않는 것도 통증이 발생을 해요. 제가 영화를 볼 때마다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악당 주인공이 나쁜 놈하고 이렇게 막 싸우다가 잡혀요. 뒤통수 한 대 얻어맞고 기습으로. 그러고 나면 항상 이렇게 어디 가서 손이 묶여서 있죠. 손을 이렇게 묶은 상태로 몇 시간씩 지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손 들고 어렸을 때 벌스라고 하면 10분, 20분, 이 단순한 동작이지만 10분, 20분만 돼도 엄청나게 발이 저리면서, 팔이 저리면서 아프거든요. 왜냐면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피가 전부 쏠려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이 심장에서 뿜어진 피가 심장보다 높은 부위로 올라가게 되면 혈액 공급에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 하얗게 되면서 피가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피가 안 올라가니까 시간이 굉장히 지나게 되면 피부 괴상을 하게 되죠. 피가 안 통하게 되면 결국 저기 뭐지? 조직이 썩으면서 심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손을 들게 해서 스갑을 채워가지고 묶어놓고 이제 주인공이 탈출하
보통 탈출하고 나오죠. 그 상황이 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게 제일 궁금해. 과연 이렇게 하고 몇 시간을 버티느냐 하는 건데, 신발에 지금 이 피가 안 통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 결국 못 신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지금 어떻게 신고 있냐. 여기가 타이트한 신발들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특이한 개념 중에 하나 정사이즈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축구화 기존에 리뷰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축구화를 받아가지고 리뷰를 하는데, 아니 구입해서 리뷰를 하거나, 자신이 원래 만든 길이가 있을 거라 이거예요. 야스다를 만드는, 지금도 야스다를 만들었던 일화들 보면, 어쨌든 이 축구화를 만드는 이 스파이크류들은 발에 딱 맞게 신기를 선수들이 원하고, 벗겨지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딱 맞게 신어야 된다 하는 건데, 그 딱 맞게 신는 원칙에 스포츠 그 슈즈의 특성에 어긋나서,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리뷰어들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신발을 리뷰를 할 때 본인들이 매장 가서 신어보면 여기가 너무 타이트해서 못 신는 신발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제품을 신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가 너무 타이트하고 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이즈를 크게 가요. 5mm든 10mm든. 그러면 여기가 신발이 커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발볼도 미세하게 1, 2mm가 더 늘어나겠죠. 5mm가 커지게 되면. 그러면 여기가 이쪽 중족부 쪽이 좀 편해지겠죠. 지나치게 타이트한 감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볼은 맞췄다 이거예요. 발볼은. 발볼은 맞췄는데 길이가 남아. 축구를 하는 경우에 발 앞쪽의 감각, 축구의 상당한 부분은 발가락 끝에 감각, 발가락의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축구화를 5mm에서 10mm 크게 신어서 내 발의 실제 감각과 실제 발의 위치와 축구화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다. 끝부분이. 그랬을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정확한 킥을 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일정한 오차가 발생합니다. 미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킥을 정확히 차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컨트롤이 잘 안 된다. 킥 컨트롤이. 방향과 높이와 속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신 분들은 본인들이 축구화를 현재 어떻게 신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축구화를 한번 발에 딱 맞는 걸로 바꿔보세요. 일정한 발가락의 감각이 확보가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킥의 방향, 정확도, 속도, 그 다음에 높이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 개인적으로 다들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그건데, 제 경우에도 TF를 신다가 최근에 T7을 신고 있는데, MG를 아식스든 그 다음에 A00 아슬레타든 오래 신은 제품들은 사이즈가 앞쪽 부분이 약간 미세하게 천연 가죽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퍼 자체가 느슨해지면서 발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이 저 천연 가죽이든 인조 가죽이든 어쨌든 미세한 스트레치성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축구화를 착용하게 되면 어차피 축구화는 발 앞쪽에서 움직이면서 강한 힘이 가해지게 되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억제를 하기 위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한 1, 2년씩 신고 있으면 2.5mm 이상 차는 생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경우에 원래 2.5mm 정도 컸던 A00 같은 경우는 약 5mm 가까이, 한 치수 가까이 사이즈 차이가 생겨요. 그런 신발은 발끝의 감각이 항상 TF로 공을 사고 롱킥을 때리거나 할 때 보면 발끝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미스가 나요. 왜냐? 온전한 감각이 전달 안 되고 슈즈 앞쪽에 있는 러버나 이쪽에 무슨 개입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T7같이 축구할 이런 스파이크 슈즈를 딱 신고 발가락 끝을 앞을 여기에 완전히 딱 밀착시키게 되면 일정한 감각이 확보가 된다 이거예요. 발끝의 감각이. 그러면 똑같은 킥을 예를 들면 하고 싶다. 똑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에서 비슷한 종류의 킥을 계속 하는데 비슷한 자세에서 공을 계속 킥을 했을 때 벗어날,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에서부터 벗어날 확률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구화는, 이러한 축구화의 설계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스터드의 위치가 이 사람의 발가락의 전체적인 위치와 딱 맞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여기가 굽어지게 되면 발가락의 이 부분이 같이 굽어져서 여기에 스터드가 걸려야 되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신발을 신었는데 실제 발가락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발이 여기까지밖에 안 와서 앞쪽이 이만큼 남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있는 각각의 스터드가 이렇게 스터드에 소위 말하는 윈드라스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효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신는 거는 사실은 발이 좀 편하다, 공치할 때 발가락이 좀 덜 아프다는 이점 말고는 이점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만약에 이걸 크게 신어야 된다 그러면 굳이 축구화를 살 필요도 없고, 티아프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운동화를 신고 차도 된다 이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발볼과 그 다음에 길이를 동시에 충족시키지 않는 축구화는 그래서 사지도 안 되고 신어도 안 된다는 게 평소에 제 지론이고 제 리뷰의 기본 초점이 그렇게 맞춰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한 그 발볼과 그 다음에 길이를 동시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축구화를 배격하고 아마추어들이나 엘리트 선수라고 하더라도 보다 본인들이 원하는 킥 감각, 터치 감각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한 신발의 구조 어떤 거냐 하는 것과 거기에 적합한 신발들이 어떤 거냐 하는 거를 소개하는 채널이 제 채널의 기본 핵심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요 앞에는 이 퓨처라든지 울트라 이런 것들을 리뷰를 해드렸는데 야스다의 이 제품은 굉장히 전통적 방식, 물론 전통이라 그래서 1910년이나 20년, 30년대 방식은 아니고 1960년대, 70년대 이후에 확립된 방식, 통창을 이용을 하고, 야스다가 사실은 다른 브랜드에서 상상도 못한 고무창 같은 것들을 먼저 만들었었어요. 고무창을. 물론 고무라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운 고무는 아니고 딱딱한 거. 예전에 고무로 다 만들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도.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피우라 부르는 이런 소재를 나일론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말로. 나일론 소재로 만든 창도 일본 내에서는 야스다가 최초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로서는 이 축구화 개발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공을 많이 들인 브랜드예요. 야스다가. 그럼 왜 제가 이런 제품들을 배격하고 일본외 축구화를 계속해서 고집해서 리뷰를 하느냐? 아주 간단한 게 일단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는 지금 발볼이 넓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발볼이 넓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밴드가 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에 비해서 발볼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게 넓어진다 그래서 여기까지 앞쪽까지 다 넓어지진 않지만 최소한 신발끈이 시작되는 이 앞쪽 부분에 발가락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면 다른 이런 제품들에 비하면 훨씬 더 이 제품이 수용할 수 있는 발볼의 형태가 더 다양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형태의 발볼이 수용이 가능한 구조. 그 다음 이런 제품들은 발등을 높이려는 데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올렸을 때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힘을 주어서 들어올렸을 때 이게 어퍼가 만약에 퍼지는 것을 가정하고 들어올린다 그러면 들어올리는데 한계가 있지만 이 제품들은 발가락 끝이 발가락이 시작되는 뼈 마디 그 부분에서부터 위쪽까지 얼마든지 발등을 위로 들어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들어올리셔서 여기가 많이 들어올렸다고 하더라도 그 들어올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끈으로 조정을 해서 밀착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점이 있죠. 소재상으로도 캥거리 가죽을 사용을 하고 제가 애용을 하는데 인조 가죽에 비해서 캥거루 가죽이 불리한 점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천시에 캥거루 가죽이 불리하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캥거루 가죽이 비가 올 때 인조 가죽이 훨씬 더 낫지 않냐? 인조 가죽이 나은 게 아니라 건조시키는 시간이 길 뿐이에요. 천연 가죽인 경우에. 그거 말고는 비가 내리는 구장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물을 더 많이 먹지 않냐? 물을 먹는 거는 패딩의 두께 차이기 때문에 퓨처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두툼한 스펀지가 들어가 있어요. 발등 전체, 여기 전체 걸쳐서. 근데 그거는 동일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사이드 인조 가죽이고.
그러면 물을 흡수하고 있는 양도 사실 큰 차이가 나질 않아요. 어플이 내구성이 떨어지지 않냐? 축구화를 한 10년씩 사용하는 경우라 그러면 내구성을 논할 수는 있겠지만, 가죽이 젖었다 말았다, 젖었다 말았다를 반복하게 되면. 제 경험상으로는 10년간 인조 가죽과 만약에 천연 가죽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유의미한 내구성 차이는 없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잘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맨날 이 제품을 꺼내는데, 일평균 60분, 주 4회 이상 10년간 사용한 모델의 캥거루 가죽이에요, 상태가. 이게. 캥거루 가죽이 내구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구라예요, 그 얘기 자체가. 이게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 인조 가죽이 사용된 부분 어떠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천연 가죽 사용된 캥거루 가죽 사용된 부분 어떠냐? 여기 염색만 좀 빠졌고 멀쩡해요. 관리가 어렵지 않냐? 사실 말리는 거는 관리가 필요 없죠. 없어요. 단순하게 말린다고만 가정하면. 그러면 인조 가죽과 캥거루 가죽이 있는데 뭐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뻔한 얘기.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내가 이걸 신고 싶으면 이걸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편하게 신고 내 발볼에 잘 맞는 신발을 신고 싶으면 이것밖에 없어요. 이러한 종류의 인조 가죽, 니트를 사용했든, 그 다음에 우븐 천을 사용을 했든, 단순 인조 가죽을 사용했든, 이러한 종류의 인조 가죽은 대개 PU 코팅을 처리를 해요. 근데 코팅을 하는 순간 이 소재 자체가 포웨이 스트레치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포웨이 스트레치든 어떤 스트레치든 그 스트레치는 아웃솔 바닥에 물려 있기 때문에 발등 전체를 둥글게 형성하고 있는 이 구조에서 개별 발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성형되질 않아요. 이런 신발들은. 근데 천연 가죽인 경우에는 신고 어퍼를 공을 차거나 하면서 힘이 가해지게 되면 그 발의 형태를, 이 어퍼 가죽 자체는 우리가 스트레치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미세한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어요. 특히 지금 이 야스다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조밀한 스트레치를 해놓으면 이게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되어 있는 스트레치에 비하면 슈즈의 장기적 홀드성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늘어날 수 있는 부위를 최소화시켜서 스트레칭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 자체로 스트레치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으면서 이 어퍼가 확장돼서 퍼지는 것을 기본적으로 근원적으로 막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 홀드성에 있어서도 오히려 인조 가죽이나 이런 니트류에 갖고 있는 제품들보다 훨씬 더이 홀드성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형태의 유지성도 굉장히 더 오래 간다는 거. 자, 그러면 뭐를 사야 되는 건 뻔하죠. 야스다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전통적 방식을 고수를 하고 있고, 이런 전통적 방식은 일본 축구화들이 기본적으로 명실공히다. 브랜드마다 미즈노도 그렇고 아식스도 그렇고 비엠제트도 그렇고 아들러도 그렇고 캐피텐도 그렇고 이 야스다도 그렇고 페널티도 그렇고 아스레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축구화에 대한 소재, 축구화 소재를, 인조 가죽 소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축구화에 필요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축구화를 신었을 때 가장 높은 만족스러운 핏감을 제공해주는 소재와 구조가 어떠냐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나이키 사용됐던 KNG100이다 뭐다 하는 제품, 그런 제품들이 테이진사 제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테이진사가 일본 케미컬 회사거든요. 또 토레이사, 테이진. 이런 것들이 이 나이키나 이런 아디다스에다가 이런 제품들을 공급한다 이거예요, 소재들을. 근데 그럼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그런 소재를 구해다 쓰는 건 되게 쉬울 거예요. 유니클로가 지금 만들고 있는 히트텍이다 뭐, 그 다음에 그 시원하게 있는 게 뭐죠? 에어리즘? 이런 것들이 다 일본 그 도레사 제품을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조 가죽으로만 만들고자 하면 얼마든지 일본 내에서 좋은 원단을 갖다 쓸수 있다. 뭐 그런 회사들은 뭐 바스프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처럼
그 세계 듀퐁 이런 세계처럼 뭐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회사들이니까 인조 가죽을 만들거나 하는 게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왜 하질 않냐? 그것들보다 천연 가죽을 사용을 하고 부분적으로 인조 가죽을 사용해서 축구화를 만드는 게 훨씬 핏감이 이런 데서 뛰어나다. 축구화의 본래 기능상으로. 여전히 통창으로 만들고 다른 브랜드들은 듀얼젠스티로가 있지만 여전히 통창으로 만들어서 인조 가죽이든 천연이든 그다음에 그 맨땅에서 사용할 수 있게 스터드의 내마무스를 확보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무게를 예전에 비하면 어쨌든 간에 신발의 무게를 줄일 수 있도록 불필요한 구조들을 다 없애고 그러면서 핏감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디테일한 노력들을 계속 뭐 미즈노는 지금 1mm 단위 운동인가요? 뭐 그런 캠페인을 벌이면서 신발의 핏감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들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단순한 인솔, 단순한 신발의 구조. 그러나 각각의 사용되어 있는 소재들의 질이 다른 같은 비슷한 가격대에 비하면 떨어지질 않고 사실 이 야스다의 리가레스타 프로 EX 정도가 되면 아마 모나르시다 정도 가격일 거예요. 물론 이제 미즈노 모나르시다 엘리트 모델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죠. 상당히 좋은 제품이어서 실제로 제 경우에는 굳이 미즈노를 신고 싶은데 MIJ를 사는 거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과소비에 해당한다고 할까? 모나르시다의 엘리트 버전만 해도 충분하다. 그게 굳이 MIJ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축구의 기능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소위 말하는 감성의 차이다. 그 내구성의 차이도 크게 나질 않는다. MIJ라고. 왜냐하면 MIJ라고 해서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세심한 지휘를 기울인다고 해서 신발의 내구성 자체가 월등히 뛰어나게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가격 대비로 보면 모나르시다와 그 다음에 그 제품의 가격 차이가 40% 3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일본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30% 40% 이상의 가격 차만큼의 내구성 차이가 나냐면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수준에서 이런 제품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제품명 자체가 일반 일단 야스다니까 그 뭐죠? 그 신사참배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죠? 그러니까 이미지상으로는 아 이게 너무 일본색이 강한 거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드는 브랜드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한 신발이다. 물론 이 스터드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인조 구장이나 뭐 이런 데서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맨땅이다 아니면 우리나라의 천연 구장이다 그러면 얘기는 또 달라져요. 인조 구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스터드의 높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높은 감이 있지 않냐 할수 있지만 이게 천연이다 맨땅에서 만약에 사용하는 스파이크라고 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스터드가 부러지지 않고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 FG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신고 운동을 만약에 맨땅에서 했다 인조에서 했다 그러면 부러져 나갔는데 이런 통창은 그런 스터드의 부러짐 현상이 근원적으로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라운드 스터드니까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제품들에 비하면 과거립에 의한 문제. 청소년들이나, 그 다음에 성인 선수들도 마찬가지인데, 되게 십자인대가 끊어지거나 인대파열, 발목 인대파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상당한 원인 대부분이 축구 경기의 고유한 특성, 다시 말하면 급전거와 급스타트, 그 다음에 급방향전환, 그 다음에 급스프린트, 그 다음에 스프린트의 이 길이, 저기 뭐지? 스프린터의 길이가, 거리가 길다는 거. 그런 특성.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들, 농구, 배구 이런 건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지죠. 핸드볼이다, 풋살이다, 이런 것들은. 근데 축구와 그 다음에, 럭비 같은 경기는 굉장히 큰, 피치 사이즈가 길이상으로 105mm잖아, 5m잖아요. 근데 105m의 넓은 구장에서, 하는 운동인데 급 방향 전환, 그 다음에 급 스타트, 급 점거 그런 동작을 반복해야 되는 90분간 하는 스포츠는 흔치 않고 그 흔치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동작들이 스터드의 과그립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거는 고스란히
극 선수들의 발목, 무릎, 허리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과거에 비해서 십자인대 파열이나 발목인대 파열 같은 것들이 급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축구 경기의 고유 특성이 있고, 그러니까 축구라는 사람들이 발목이나 십자인대 파열이 야구나 농구나 배구나 뭐 럭비 이런 것보다, 미식축구는 모르겠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하질 않으니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보고,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축구 경기가 소요되는 그러한 기본적인 동작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일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축구화와 운동장의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아틀레타 T7을 신으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게 하나가 그거예요. 스터드가 달려 있는데, 인조구장에서 스터드가 달려 있지만 스터드가 프레셔가 없고, 스터드 압박감이 없고, 그러면서도 스터드가 잔디에 걸리지 않으면서 스터드에 대한 과그립이 생기질 않으니까, T7의 MG가 TF보다 오히려 그립이 과거립에서 더 유리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터드가 달려 있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은 스터드에 의한 그립인데, 그 스터드에 의한 그립을 제외하고 나면 TF보다 전반적으로 인조 구장에서의 그립성에서 뒤지진 않고 오히려 과거립 부분이 없어서 스터드를 신고 있지만 잔디 걸림이나 방향 전환에서 턴이나 하게 될 경우에 전혀 TF보다 오히려 더 부드럽게 턴이 되는 그런 신발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스터드의 라운드형 스터드를 갖고 있는 게 쉐브론이라든지 일자형 블레이드 타입에 비해서 얼마나 이게 그 유리한 스터드이냐.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거는 거의 블레이드 타입이잖아요. 이런 스터드가 천연 잔디여서 그 유리하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나이키의 일부 제품들이 지금 대부분 FG의 라운딩 스터드들이 많이 가미가 되는 이유, 채용이 되는 이유. 간단하다. 천연 잔디여서도 역시 과거립에 의한 영향, 스터드에 의한 과거립을 방지하고 원활한 방향 전환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스터드 자체가 라운드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미즈노라든지 아식스라든지 그런 브랜드들이 그러한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진행하는 정도의 천연 잔디에서 스터드의 영양성을 연구를 안 해서 그걸 몰라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급 스타트와 급 점거에서는 블레이드 타입이 유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축구 경기 중에 동반되는 상당한 대부분의 움직임이 라운딩 스터드를 위해서 방향 전환이라든지 이런 데서 유리한 점들이, 어떤 게더 빈도가 높고 더 결정적으로 그 축구 선수들의 움직임에 도움이 되느냐 했을 경우에는 결국 라운드라 이거죠. 이 라운드가 축구화가 만들어진 이래 100여 년간 이상 지속되는 보편적 스터드 형태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보편지 100년 이상의 이 스터드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온 데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거고, 그러한 조건들, 스터드의 라운드형 스터드, 그 다음에 일체형, 곧바 문달 이후에 그 다이렉트 인젝션 방법에 의한 미드솔, 아웃솔, 어퍼를 붙이는 방법, 과 거의 유사한,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의 통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런 형태, 라운드형 스터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천연 가죽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야스다가 이 프로 EX2를 만들면서 내세웠던 거는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요 부분을 개선을 했다. 물론,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달라진 점은 없는데. 요 부분을 개선을 했다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미세한 부분이거든요, 이 차이는. 기존에 리가레스타 프로가 여기가 좀 낮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모양을 미세하게 해시켜서 힐 쪽에 핏감을 증가시켰다. 근데 왜 이렇게 힐 쪽에 민감하냐? 미즈노 모렐리아 2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렐리아 2가 95년, 85년인가요? 85년에 처음 모렐리아 2가 럼버드로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 지속돼서 그 수정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뒤쪽에 힐 쪽에 높이 조정이었어요. 폭과 높이 조정. 또한 가지는 이 텅의 조정. 폴드오버 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숏텅으로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조정 등이었거든요. 그 일본에 제가 최근에 이제 빌미노트랑 화사형 헤일 같은 거를 그 축구 개발과 관련된 그 화상회를 하면서 그, 일본 측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신발의 전반적인 쉔크, 이런 부분들, 전족부 라스트 부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뒤쪽에서부터 힐 쪽이 안착되는 이 부분이 설계가 잘못되거나 하게 되면, 축구화로서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축구화에 신고 나서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축구화의 핏감 전체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힐 카운트다, 힐 컵이다. 이게 사실 축구화의 뇌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부분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 그 단순하게 여기에 패딩이 들어가거나 여기에 구조를 넓히거나 좁히거나 하는 것들, 이 높이를 높이거나 좁히거나 낮추거나 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하게 락다운이라든지 이런 과정의 한 그 과정으로서 신발의 전체적인 홀드감이나 핏감을 조절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 축구화의 핏감에 승패를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일본에서는 굉장히 세심하게 다루는 분야다. 그래서 뭐 이제 신제품을 내면서 야스다에서도 이 힐 쪽의 높이를 하이백으로 바꿨다 하는 게 이 제품, 신제품의 속에 사실상 전부인 것처럼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작은 디테일, 신발의 핏감을 좌우하거나 퍼포먼스를 좌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들이 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굉장히 그 선진국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에 일하는 애들이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나온 우수한 인재들이고 뭐 독일의 유수 공대를 나온 애들이고 뭐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이 신발이 좋다. 이게 훨씬 더 과학적이고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경기력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흔히 하게 되는데 실제로 제품들이 나올 때 보면 족형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신발의 구조 특성을 이해를 한다 그러면 아무리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족형이 내 발 모양과 정확하게 볼과 길이 이런 것들 일치시키지 못하는 이상, 이 뒤쪽에 힐 카운트를 어떻게 하고 힐 컵을 어떻게 구성하더라도 발과 맞지 않기 때문에 좋은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럼 그러한 오차를 줄이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통 분리 쪽으로 가야 되고, 소재도 이쪽 앞쪽은 역시 캥거루 가죽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된 천연 가죽으로 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천연 가죽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러한 느낌과 거의 진짜 유사한 정도의 인조 가죽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대체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사실 K-베타는 상당히 글로 와 있다고 봐요. 그런 쪽으로 일부 인조 가죽들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에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웨이드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신발이 벗겨지지 않고 잘 안착되어 있도록 하는 이런 장치들 보면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축구화의 큰 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지금 뭐 캥거루 가죽 사용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뭐 선수 안 터치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힐 쪽이 조정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이런 제품들에 그냥 통창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너무 올드하고 클래식해 보이는 신발들이 리뷰를 한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에 관심을 얼마나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결국 이런 구조의 신발들을 우리가 참 이해를 하고 신어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푸마로부터 우리가 느꼈던 불편함, 스트레스를 로부터 해방되는 그 계기가 되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물론 뭐 이 야스다가 아니라 미즈노나 아식스를 신으셔도 되는데 뭐 아식스도 곧 한국 출시를 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그런 신발들을 가시라 꼭 이게 아니더라도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신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야스다가 굉장한 이 축구화의 그 역사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정이 관한 브랜드여서 이 브랜드를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이건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실착을 해볼 생각이에요. 실착을 뭐 잔재 상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희가 또 5월 19일인가요? 19일 일요일 또 천잔재에서 또 운동을 하게 되니까 뭐 그 경기장에서도 뭐 이런 제품들을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신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만 지금 이제
처음 신는 신발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그, 지금 신형 이 EX 프로, 프로 EX2는, 야, 리가레스타 프로의 오리지널 모델에 비하면 여기 부분이 약간 개선이 되어 있어요. 조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 힐 쪽에 이제 어떤 궁합이 돼서, 과연 이제 물집이 생기냐 생기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총체적으로 이 프로 EX2 이 제품도 리뷰를 해서 어떤 신발인가 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을 전족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예전 푸마의 레서바라고 부르나요? 뭐 그런 모델들을 굉장히 연상시키죠. 그리고 파라멕시코 이런 모델과 연상시키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모델들 구입할 수가 없는데 그런 느낌을 얻을 수 있는 축구화 창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 아웃솔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을 얻을 수 있는 축구화 그러면서도 좁은 스티칭에서 장기적 홀드성이 잘 유지가 되고 하는 축구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 느낌이 어떨까 하는 부분들을 실착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감사합니다.